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마음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죄도 가지고 나갑니다. 의사 앞에 자랑 가지고 나가는 환자를 보셨어요? 아니요. 의사 앞에는 자기가 아픈 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비굴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엄살 부린다고 여기지 않아요. 있는 대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의사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변호할 준비를 해가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재활 프로그램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 뒤에 바람이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순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서기만 하면 바람이 앞으로 붙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역방향이에요. 뭔가가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왠지 등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방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흔들림 없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이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일을 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담아놓는 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를 거두는 농사꾼의 성공, 자녀를 진정하게 바로 성장시키는 어머니의 성공,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참된 기업의 성공, 그리고 생명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성공, 그러한 성공에는요 성공의 이유가 담긴 워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워딩을 여러분의 가슴에 넣고 입에 새기세요. 입에 붙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언어를 입에 붙여라. 이게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는 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열정과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힘든 줄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자파를 흐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게 하고 또 가라앉은 우리를 다시 열정을 끓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라.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 한 가지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나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것이 수없이 같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힘쓸 때 그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진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자. 주님의 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빼앗기다가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하게 쓰임받다가 피날레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살까에 대해서 좌우를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연소해서 목적지에 이를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귀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을 내. 또 이번을 돌파하면 예, 그 다음 열매가 보일 거야.
주님의 교회는 격려의 오아시스가 될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쓰고 소망의 닻을 분명하게 가지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